중에 식곤증까지 잠 깨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봐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눈꺼풀이잖아요. 그런데 커피 마신 뒤 20분간 쪽잠을 자는 게 그냥 낮잠을 자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피로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어요. 어? 커피 속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지 않나요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약 20분 뒤부터 나타난다고 해요. 우리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피로를 느끼는 건데요. 카페인이 대신 결합해서 아데노신의 활동을 방해하고요. 낮잠은 아데노신 수치를 낮춰주니까 두 가지를 함께하면 더 효과가 있다는 원리죠. 그러다 잠에서 깰 때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나타나고요. 그렇다고 무작정 커피냅을 시도하기 전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. 커피는 빠른 시간 안에 마시고 쪽잠은 2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. 밤잠에 방해가 되니까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게 좋겠죠? 아,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커피냅 안 좋대요. 너무 졸려 죽겠다 싶으면 커피냅으로 졸음 퇴치하는 거 한 번쯤 해볼 만한데요. 내일부터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팀장님, 저 좀 자고 올게요. 해볼까요? 합정, 홍대, 핫플에 등장한 익살맞은 고양이 보셨나요? 이번엔 지하철 안을 접수했습니다. 서울교통공사와 콜라보해서 달리는 6호선 열차 안 그래피티 퍼포먼스가 열린 거예요. 일명 고양이 아저씨 토마 비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웃는 고양이를 그리는 거리 예술가인데요. 처음에는 다른 스트리트 아티스트처럼 몰래 몰래 그리고 다녔어요. 창작자 없는 그림이 어떻게 될지 실험하고 싶어서 익명으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딱 걸렸죠. 그래피티 상습범으로 감옥에 갈 뻔했지만 이게 오히려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고요. 지금은 키덜트들이 아끼는 패션 아이템으로 변화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회색만 그득그득한 도시 속 노란색 작은 태양이 되어주고 싶다는 무슈샤 고양이.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예술의 전당 전시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네요. 너무나 눈치 보이는 고요한 사무실. 열리라고 있는데 팀장이 갑자기 다솜씨 이것 좀 해줘. 대부분 직딩들은 출근하면 딱 정해진 자리에서만 일하잖아요. 진짜 팀장님 앞자리 올리면. 근데 요즘 이런 사무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문화 덕분인데요. 출근하면 좋아하는 자리를 골라서 앉고 필요할 땐 협업 공간에서 동료들을 만나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습니다. 아, 당 떨어진다 하면은 카페테리아에서 음료 한잔하면서 쉬고요. 딱딱한 조직 문화에서 탈출해서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일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도 높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용해본 사람들은 시간을 더 잘 활용하게 됐다, 삶의 질이 향상됐다 등 만족한다고 했고요. 사장님, 저도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? 여러분,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안녕, 내일 봐요.